일주일 만에 해냈습니다. 대단한 놈이야. 교수님. 학자로서의 양심, 그거 내던지는 거 한 번으로 끝내야지. 그리고 이제 꼼수 쓰지 말고 정적당당히 실력으로 승부를 내야지. 승부는 이미 난 것 같은데요. 김 교수가 보기엔 윤 교수의 해피엔딩으로 상황이 종료될 것 같지?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? 아직 클라이맥스도 안 왔는데 무슨 해피엔딩이야. 이스케이퍼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? 변종이야. 변종이요? 내가 신경계 교란에 대해서 말했었지. 예. 이미 변종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. 그게 무슨... 원래 이스케이퍼, 아 여기서는 엠바이러스라고 부른다 그랬나? 예. 원래 오리지널 엠바이러스는 신경계하고는 무관해. 오직 호흡기만 공격하지. 근데 변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신경계 교란을 일으키면서 더 독한 바이러스로 확산되어 가는 거야. 그게 익스케이퍼의 독특한 특징인 동시에 가장 공포스러운 점이지. 그럼 윤 교수가 만든 인공항체와 백신은? 뭐 가장 순한 양 정도야 구원을 얻겠지. 그럼? 그게 변이 전에 결정된 중화항체를 기본으로 하는 윤 교수 방식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야. 교수님께서는 그럼? 아니 몇 년 만에 돌아온 사람 환영 인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중이 좀 더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데. 아 예. 아마 상황실들 모여 있을 텐데 가시죠. 아 서둘러 거 없어.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.